울진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 마을별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샘플링 검사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고 울진군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입니다. 검사 방법은 최근 전국으로 확대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 검사 방식을 이용하고 각 마을 이장의 협조를 받아 타지역민과 접촉이 많았던 주민을 우선으로 새 4가구씩 선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지도하에 주민이 자가진단 키트로 직접 검사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10개 읍면 전체에서 검사를 동시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미확인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직 안전재난과장은 마을별 샘플링 검사와 더불어 신속항원 검사 도입 등 바뀐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체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역수칙 준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